안녕하세요. 경세대 민속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나도성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새 저는 이제 뭐 전통시장 투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동대문 시장을 가봤더니 네. 아, 많이 그 경기가 안 좋아졌고 그런데도 잘하고 있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정말 힘든 경기 상황에서도 열심히 힘을 내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경제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시대의 기운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경세대민속에서는요, 한국마케팅학회 황상만 회장님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국마케팅학회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한국마케팅학회는 1985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한 35년 정도 됐고요. 저는 33대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날 이제 취임을 했고요. 앞으로 사실 지난 한 30년 동안 저희 그 한국마케팅학회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어떤 기여를 조금 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변화하는 이런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어서 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저희들이 찾고 있고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달 정도 되셨나요? 취임하신 지?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떤가요? 저희 한 1,000명 가까운 교수님들과 또 박사과정 학생들 또 기관 회원들을 포함한 이런 회원들을 대표하는 이제 회장이 되었으니까요. 우선 가장 먼저는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나운서께서도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산업 전환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산업 전환기에서 학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빠르게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빨리 교류하고 알리고 확산시키는 걸 해서 이론적 혹은 실무적인 기여를 좀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는. 회장님, 저 마케팅학회 저 회장 취임하신 걸 축하를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마케팅학회가 우리 사회학 분야 학회 중에서 뭐 경제학회도 있고 경영학회도 있지만 아주 큰 역할을 해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런 측면에서 많이 대표작용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론적이나 실물적인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해온 것을 알고 있는데 아까 천여 명 되신다고 그랬죠? 네네. 그분들이 그러면 각 대학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네, 회원들이? 그렇습니다. 네. 아,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시고요. 또 이제 기관 회원들이 좀 있고 그리고 박사과정 이제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그렇게 전국에 다 분포되어 계십니다. 아, 그분들이 학술 발표도 하고 네네. 또 모여서 이런 마케팅 기법 같은 것을 우리 기업에 지원수도 하는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이 마케팅이라는 게 저도 참 많이 들어왔고 생활에 밀접한 아주 꼭 필요한 분야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마케팅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 한 학기 동안 내내 강조하는 게 도대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데요. 피터 드러커 교수가 우리 경영학의 구루로 알려주셨는데요. 그분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케팅이란 고객 가치 창출이다. 그렇게 아주 한마디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고객이 있어야 되고요. 고객을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두 번째는 그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치 창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뭐 광고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판촉을 한다.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그 가치 창출을 전달하는 어떤 도구이고 과정일 뿐이지 실제 가치 창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노브랜드 잘 아시죠? 노브랜드는 엄청난 가치 창출을 사실 한 거지 않습니까? 그 가성비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거기서 만드는 그 가치 창출이라는 게 단순히 가격을 중심으로 한 가치 창출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당신의 소비는 합리적인 소비자로서의 선택이다 하는 것들을 굉장히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그게 바로 가치 창출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이라는 게 요새
갈수록 엄청나게 이제 소비자들 기호도 다양해졌고 네. 또 요구사항도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또 네. 복잡해졌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잘 찍어내가지고 네. 그분들을 위해서 가치를 창출해 준다는 것이 네. 참 만만한 일 아닌 것 같아요. 어렵죠.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을 잘하려면 네. 뭐 우리 경영학에 여러 가지 이론도 내세우지만 또 네. 잘하려면 뭔가 소비자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어떤 노력을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키워드로 등장하는 게 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가 AI, 예. 우리 잘 아는 그렇죠. 뭐 알렉사, 예. 뭐 빅스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하나가 빅데이터라는 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모바일에 이제 최근에 등장한 5G 모바일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사실 하나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바일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항상 들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모바일을 통해서 고객이 항상 접근하고 그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수십, 수백 가지의 채널들이 동시에 존재하고요. 예, 예. 이제는 고객 한 분 한 분이 예. 퍼스널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스타를 통해서, 유튜브를 예.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과 이런 것들이 모이면서 그 안에 어떻게 하면 그 고객 개개인에 대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실시간으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고 하는 것들이 빅데이터로서 들어가고 예. 그 분석을 해서 고객에 맞춤화된 서비스나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게 AI가 하는 그런 네.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세 개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아마존이나 네. 이런 회사는 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죠.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나라 기업들도 특히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런 데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말씀처럼 진짜 우리 대기업들은 그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그 큰 흐름으로 앞서가기 때문에 네. 마케팅을 잘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소비자를 찾아갈 네. 수가 있는데 네. 많은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네. 그쪽에 능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더구나 중요한 게 대학에서 졸업한 유능한 인재들이 네. 중소기업을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누구를 데리고 하느냐 이게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저 학교에서만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마케팅학회 회장으로서 예. 그동안에 마케팅학회가 쭉 해오던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예. 잘 해나가는 건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책무고요. 예. 제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냐 네. 하는 것들이 그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이 그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쟁력에서 많이 네.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런 중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네. 어떤 식의 메커니즘을 네. 만들어야 되느냐 경쟁력 제고를 위한 메커니즘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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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을 정부와 또 대기업과 또 학계가 네. 또 중견 중소기업들도 함께 네. 모여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함께 하고 그 메커니즘을 만들고 현실화시키는 그런 예. 일들을 이제 하자 하는 예. 의미에서 지속가능 경영 포럼을 만들었는데 예. 런칭 행사는 이번 예. 여름에 예. 학예 학술대회 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요. 우리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회책임 경영도 지원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을 협조를 하셔가지고 특히 네. 이제 지속가능 경영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 중견기업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대기업은 다 네. 알아서 잘하고 노력을 하고 네. 있는데 네. 그쪽이 안 돌아가니까 네. 우리 교수님들이 적극 나서셔가지고 네. 그런 역할을 진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은 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은 포용적 네. 성장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다 함께 네. 잘 산다고. 예. 그래서 예. 저희 이 정부의 예.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기조가 예. 포용적 성장이거든요. 예. 모두가 다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소 또 중견 기업들의 그런 지속 가능한 성장이 예.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지혜를 모으자는 것이 그 그렇죠. 포럼의 목적이 네.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요즘 또 이 중소 중견 기업도 있지만 창업을 그렇죠. 정부에서도 그렇죠. 참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을 하는 그런 네. 이 젊은 사업가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러한 창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꼽는다면은 영업, 마케팅 그렇죠.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창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더 성공할 수 있으려면은 영업 네. 마케팅 분야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필요 조건이 뭐냐면 좋은 제품, 어떤 새로운 아주 좋은 아이디어,
혹은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없으면 일단 출발이 안 됩니다.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필요 조건인데 그런 필요 조건이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로 이제 바뀌어서 사업화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객 중심으로 한번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도 제품 중심의 마케팅이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 중심의 마케팅이 있고 그다음에 고객 중심의 마케팅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케팅 발전의 1, 2, 3단계라고 봅니다. 처음에 제품 중심의 마케팅은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그렇죠. 그러면 팔릴 거다 이렇게 판매 중심의 마케팅은 예를 들어서 유통 채널에서 지금 그 매대에 올려져 있는 제품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팔리는지 보고 계속 판매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어떻게 보면 3단계인 고객 중심 마케팅은 생각의 관점 자체를 고객 중심으로 옮겨놓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아주 중요한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가 2008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이 자기네들이 쓰던 집에 이제 뭐 침대를 가지고 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산업 박람회가 있었는데 호텔이 부족하니까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올려봤단 말이죠. 근데 확 반응이 나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사업은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처음 벤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은 첫 1,000명의 그 고객을 만드느냐. 에어비앤비의 1,000명. 지금 에어비앤비 아마 이용자는 수천만 명, 수억 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처음 1,000명을 만들어내는데 그 1,000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에어비앤비가 생각했던 것은 고객의 경험. 이 고객의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리고 이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 바라는 그 가치 창출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했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그걸 아예 케이스로 만들어서 어떻게 첫 1,000명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걸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회장님 말씀처럼 창업기업들이 진짜 좋은 기술, 좋은 비즈니스 모델만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고 고객한테 진짜 내 제품과 서비스가 팔려야 생겨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 사이 보면 대부분 시대가 이제 플랫폼 시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기법도 기존의 방식 채널을 통하는 게 아니고 이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강력히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업기업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잘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취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저 학계 차원에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 지금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 포럼에서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것이요. 아주 창업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투자를 받아서 처음부터 아주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종의 그런 그들이 어떤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 플랫폼에 뭐를 담아야 되냐면요. 무형 자산을 담아야 됩니다. 결국은 기업이 성공하는 데는 핵심은 무형 자산에 있습니다. 무형 자산이라는 게 크게 보면은 한 네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R&D 기술이라든지 요새 중요한 그 ICT의 인프라 기술, 그다음에 인적 자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시장 정보, 그다음에 요새 말하는 고객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다 무형 자산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그런 무형 자산을 어떤 한 기업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생태계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무형 자산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벤처 기업들이나 창업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러니까 운동, 산업 운동을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비전입니다. 지속가능 경영 포럼에. 4차 산업으로 이제 변화가 되면서 산업이 우리 마케팅과 영업의 방식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4차 산업을 어떻게 보면 좀 이끌어가는 그런 분야이잖아요. 어떤 변화나 전환점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마케팅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마케팅의 정의는 가치 창출 이다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가치 창출의 방식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아니면 우리가 디지털의 어떤 혁명 이전에는 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가 경쟁력이나 제품의 품질력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걸 영어로는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The cheaper,
or the better. 그러니까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원가 경쟁력을 네. 갖든지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든지 이런 방식의 가치 창출 어떤 방정식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가치 창출 방식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큰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는데 하나가 네트워크입니다. 네, 네트워크, 예. 그래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내는 모델들이 많이 나타나는 네.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카카오톡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그런 네트워크 중심의 네. 뭐 유튜브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방정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의 그 방정식은 제품과 제품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제품이 그 제품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다른 제품들이 서로 우리가 흔히들 스마트 커넥티드 프로덕트라고 그러는데 서로 연결되는 제품으로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네.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 창출의 방정식이 네. 이렇게 자꾸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큰 변화라고 이제 마케팅의 관점에서는 얘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장 주력 제품인 반도체가 네. 수출 부진으로 아주 네. 수출 지표가 부진한 흐름이 네. 이어지고 네.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어떻게 좀 타개를 해나가면 좋을지 네. 네, 궁금한데요. 네. 워낙에 전문가들이 많고 워낙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딱 답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과거를 또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네. 지난 50년, 뭐 60년의 그 기간 동안에 한국이 두 개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아주 똑똑하고 아주 뛰어난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당장 일본하고 비교를 해봐도 예를 들어서 철강 회사다. 그러면 한국은 하나에다가 힘을 다 실어줘요. 그런데 일본은 각 이렇게 철강 회사들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철강 회사도 우리나라의 철강 회사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규모가 더 작은 국가지만 일본을 능가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이 또 혁신을 잘해서 경영을 또 잘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됐어요. 그런 것이 전자산업에도 나타나고 자동차 산업에도 네. 나타나고 조선산업에도 나타나고 하면서 한국이 하는 게 하나 굉장히 잘한 거고요. 또 한 가지 한국이 잘한 것이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시장이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단기간에 그 급속도로 성장한 시장이 중국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중국 시장에 한국이 아주 초반에 들어가면서 중국 시장 안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제품에 대한 어떤 브랜드 파워라든지 제품에 대한 선망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게 선진국 어느 국가에 못지않은 그런 거를 차지하고 네. 그 성장하는 시장에 그냥 올라탄 거죠. 그러니까 수요의 측면에서 굉장히 잘했죠. 근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보호무역주의가 일어나고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막 일어나고 네. 전 세계에 지금 약간 경제가 좀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세계 수요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몰아줬는데 이제 많은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효과가 뭐냐 낙수 효과가 네. 없다 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대기업을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네, 네, 네. 그로 인해서 고용이 잘 유발이 되냐, 일자리가 네. 잘 만들어지느냐, 전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다 같이 지금 막 잘 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고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고, 뭐 그런 낙수, 네. 네, 낙수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을 강하게 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했던 두 가지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세계 시장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컨트롤하기는 어렵지만 기업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잘하는 기업들을 굉장히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 정부가 하는 게 딱 그거거든요. 지금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모델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기업들 화해이다 그러면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걸 다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되 그 대신에 그 대기업들이 자신들이 쌓은 그런 기업의 노하우, 기술력, 무형자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네. 중견 중소기업들의 같이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해서 대기업이 잘 되는 것이
중견 중소기업이 잘 되는 길이고 다 함께 포용적 성장을 하는 길이라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장님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드시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신다기 때문에 기대가 참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우리 마케팅 학회가 해나갈 역할이 정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학회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학회 운영을 크게 네 가지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학회에서 두 개의 저널이 있는데요. 국문으로 나가는 저널이 있고 영문 저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연구라는 국문 저널이 있고 에이션 마케팅 저널, AMJ라는 영문 저널이 있는데요. 이 두 저널의 역할을 분명하게 좀 차별화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문 저널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영어로 부르는데 Fast Research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요. 결과를 굉장히 짧게 해서 빨리빨리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으니까 연구를 하면 그 결과를 그냥 뭐 10페이지 이내라도 좋으니까 그걸 딱 써서 그걸 바로바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걸 하나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회를 좀 더 글로벌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대 회장님들이 이카마라는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Marketing Association이 약관합니다. 근데 이카마를 만들었는데 그 이카마를 더 확대해서 성장하는 아시아 지역의 허브가 되는 그런 국제 학술대회로 만들고자 하는 게 두 번째 목표고요. 세 번째는 오늘 내내 여러 차례 말씀드린 지속가능 경영 포럼을 통해서 그런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학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세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기업들하고 저희 학자들 간의 거리가 옛날 같지 않고 조금 멀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더 가깝게 하는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왜 대학생들 그 공모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기업들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교수님들도 공모전을 기업들하고 하는 거예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교수님들한테 나눠주고요. 그걸 통해서 교수님들이 같이 그 연구를 활용해서 저널에 실을 수 있는 논문을 쓰고 기업은 그 결과를 자기가 이제 바로 이용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산학 협력의 장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하시는 일이 좀 빨리 진척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올해 또 한편으로 제가 기대하는 좀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시잖아요. 마케팅 분야에. 그런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우리 기업들에게 많이 저 제공하시면 기업들이 마케팅 기회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마케팅 전문 교수님들이 빅데이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기업 현장에 가서 보면 뜨질 않아요.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구조에서 그 부분 우리 그 학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들었습니다. 이 4차 산업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우리나라가 뭐 중심이 되면 너무나 좋은 거고요. 말씀하셨던 뭐 포용적인 지속 가능한 그리고 좀 똑똑한 그런 성장을 앞으로 좀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마케팅 학회 한상만 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hisper.